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기 물가에 새우, 이제 생이새우나 뭐 짜잘한 수소곤충들, 수소에 사는 이제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뭐 여기 주변에서 좀 잠깐 좀 살펴볼 건데, 아마 여기가 원래 생이새우, 새우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뭐라 할까, 좀 환경이 좀 파괴되고 좀 환경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원래 위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있을 법한 느낌이죠. 수위는 많이 낮았어요. 여기가 하류 쪽이라서. 자, 그래도 일단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여러분, 요런데 이제 이렇게 물에 치면 새우가 나오잖아요. 한번 쳐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거 수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딱 쳐서 이렇게 딱, 오, 뭐야, 물고기 나왔어, 물고기. 잠시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마 제 느낌상에는 버드치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와. 보면, 여기 역시 버드치네요. 와, 버드치 친구. 크기 작지만 일단 뭐 버드치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뽕. 오늘 목표는 새우거든요, 일단. 새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좀 우거진 약간 이런 풀숲에 이렇게 쫙 쳐주면 안에서 아무것도 없네요. 와, 여러분,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새우들이 그때 좀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을 법한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죠.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무거웠어요, 지금. 이런 데 수초도 이런 거 척척척척척척척 해서 딱 하면 한 마리 나왔다. 와, 아,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 나와? 아, 옛날에 이렇게 하면 막 수십 마리씩 떨어졌거든요.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수십 마리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마리 딱 나옵니다. 뭐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와, 이렇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집에서 키우려고 일단 이것도 챙겨볼게요. 쇽!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풀들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쫙쫙쫙 밟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살아있는 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슉슉 풀어서 여기 뭔가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자, 여기도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오우, 큼직한 놈 하나 나왔다. 자, 여기 왕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다슬기도 같이 한 마리 나왔는데, 다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다슬기도 뭐 키우면 좋으니까 일단 챙겨가고. 와, 그래도 좀 쓸만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크기가 큰 생이새우입니다. 자, 이것도 넣어주고 계속 이제 열심히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타율이 안 좋아.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쫙 잡아가면, 오, 뭐야 이거. 잠시만, 일단 이거 일단 버리고, 이거 옆으로. 자, 여기는 그나마 새우 한 마리하고 물고기 한 마리 나왔네요. 물고기는 여러분 뭐 물고기 버드치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야, 버드치가 아닌가? 뭔가 미꾸라지 비슷하게? 뭐 미꾸라지 비슷하게 뭐지 이건?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이거 보호종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물고기 제가 챙기진 않을게요. 이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이렇게 이끼가 있는데 이거 한번 떠보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야! 자, 여러분, 보면은 한번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뭐야. 그래, 새우가 좀 나온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우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웃긴 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안에 이게 새우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졌네 이거. 꼬르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거였어요. 이거 굼벵이. 이거 파리 유충이었네요. 아깝다. 자, 여러분, 이제 좀 큰 물로 나왔습니다. 큰 물 나왔는데 여긴 좀 물살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반쪽을 쳐주면, 오, 뭐야? 그건 뭐니? 와, 이 미꾸라지 종류 같은데도, 와, 뭔가 좀 약간 화려하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빛이 살짝 도는 친구네요. 아무튼 이런 애들은 보호종이 많으니까 얘 놔주도록 할게요. 이거 방생. 하고. 아니, 저는 새우 잡으러 왔는데 이상한 물고기 많이 나와요. 이렇게
쫙쫙 해서 이렇게 쫙. 어 뭐야? 오 뭐야? 어 줄 새우도 있어? 잠시만. 이건 처음 보는 새우 발견. 처음 보는 새우 발견. 아 근데 새우가 있네 여기 볼륨에는 그래도. 아 괜히 여기 조그만해서 놀고 있었다. 진짜 여기 조그만 여기 물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제가. 와 징검인가? 뭐지? 자 여러가 왔습니다 다시. 오 이거 이거. 자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옆에 있는 건 작은 생이새우들이고요. 이거는 일단 같이 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놈이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종인데. 오! 와 잠시만 안돼! 뭐야 여깄다 여깄다. 오! 씨 악기. 이야 이 꼬름하다 이거. 이게 아마 줄새우 같은데요 근데? 제가 여기선 줄새우를 한 번도 못 잡아봤거든요? 일단 넣어보고 이렇게. 와 이게 꽤 크다. 일단 그래 줄새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열심히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다색이 진짜 많다. 와 여러분 여기 보이고 다슬기가 큰 녀석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보시고 약간 초록초록하긴 한데 그래도 물은 깨끗한 것 같아요. 와 다슬기 진짜 많고 이런 데 있으면 밤에 오면 뭐가 물고기 재밌는 것도 많겠는데. 자 와 여기 그래도 또 수위가 됩니다. 와 다슬기들 진짜 많고 이런 데 치면 또 그런 애들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쫙쫙 쳐주겠습니다. 아 왜 안 나온다. 여기 왜 안 나오지? 오 뭐야 이거 이상 물고기 나왔습니다 여기도. 아 여기 버드치네 얘도. 아 여기도 이렇게 생이 줄새우 친구도 여기 또 나왔고요. 줄새우도 여기 이렇게 친구 여기 나와줬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새우 나와서. 아 좋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잡다 보니까 지금 여기 물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잡았어요 지금. 야 자세한 거는 제가 위쪽에 올라가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일단 여기 채집하는 거는 지금 좀 힘들어요. 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 정도만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마지막으로 한번만 쳐볼게요. 자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쫙 하고 이쪽에서 발로 쫙쫙쫙쫙 밟아서 쫙 뛰면 와 이리 나오긴 한다. 이제 조그만 새우들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 큰 새우를 제가 위주로 잡아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씻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채집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띠링.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채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래도 못 잡을 줄 알고 진짜 완전 위기소침하고 있었는데 나와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오늘 채집물은 주로 줄새우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려오면 와 오우 건강하다 건강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새우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크기도 생각보다 커요. 큼직큼직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집에다가 제가 수조에 해서 아마 키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자 오 이렇게 짜잘한 생이새우들. 자 원래는 생이새우를 잡으러 왔었는데 그래도 다른 것도 잘 나와주니까 좋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수생생물을 잡아왔는데요. 그래도 다슬기, 줄새우, 생이새우 여러가지 나와줘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생이새우 위주로 하나만 잡으려고 했는데 줄새우까지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진짜 오늘 새로운 발견한 것 같네요. 며칠 전에 이제 뭐 지렁이 잡을 때도 새로운 이제 뭐 노래기? 그것도 나와서 좋았는데 그래도 환경이 약간 바뀌면서 여러가지 생물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